휴더가의 반개 왕족으로 태어난 제인 그레이는 뛰어난 외모와 지성, 인성을 갖추었으나 탐욕스런 부모의 손에 이끌려 원치 않는 결혼을 했고 끝내 강압적으로 잉글랜드의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왕위를 빼앗긴 합법적 계승자 메리와 그를 따르는 세력의 반발이 거세지는 속에 모든 책임을 떠안은 채 만인의 적이 돼버린 제인 그레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메리를 따르는 세력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나타나면서 위협을 느낀 존 더들리는 아들 로버트와 길포드를 앞세워 즉각적인 진압에 나섰으나 오히려 대패했고 민심이 왕위 탈취자인 그를 떠나 메리에게로 향하면서 사병들을 비롯해서 추밀원 위원들까지 점차 진영 내 이탈 현상을 보였는데요. 한편 메리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런던으로 밀고 내려오는 속에 결국 추밀원이 메리가 합법적 계승자이고 존은 반역자라 선포하면서 무려 그에 대한 현상금까지 내걸게 됩니다. 그렇게 수세에 몰린 존 더들리는 뒤늦게 메리를 지지하며 항복했으나 체포되었고 그와 더불어 왕위 찬탈을 주도한 제인의 부모는 딸과 사위를 버려두고 탈출하게 됩니다. 1553년 7월 메리가 영국의 합법적 왕 메리 1세로 선포되고 군중들이 그녀의 등극에 환호하는 속에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진 제인은 순순히 폐위에 동의하며 왕위에서 물러났으나 자이든 타이든 메리를 제치고 왕위에 올랐었다는 이유만으로 반역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년부터 제인의 인성을 알았고 그녀에게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한 메리 1세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반역자인 존 더들리는 즉각적으로 처형시켰으나 제인의 경우 신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녀를 유폐시킨 뒤 추후 자신이 결혼해 후계자를 낳을 경우 석방할 계획을 품으며 사실상 선처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그렇게 제인은 런던탑에 유폐되었으나 비교적 평화롭게 생활했고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독서 등 여가를 즐기며 역설적이게도 생애 첫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한편 미혼으로 잉글랜드의 왕이 된 메리 1세는 잉글랜드 신교도와 결혼할 것을 요구하는 추밀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잉글랜드를 카톨릭으로 회개시키는 선상에서 그녀의 외가인 스페인의 왕자 펠리페와 결혼할 뜻을 나타냈는데요. 결국 이에 불만을 품은 신교도 토마스 와이어트가 같은 신교도인 엘리자베스 공주를 왕으로 내세우며 반란을 일으켰으나 곧바로 진압되었고 여기에 제인의 아버지 헨리 그레이가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딸 제인 그레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존 더들리와 더불어 제인의 옹립에 앞장섰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다시 메리에게 붙은 귀족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인을 계속 살려둘 경우 언제든 신교도들이 그녀를 빌미로 반역을 일으킬지 모른다. 다며 제인에 대한 처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가엾은 제인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메리는 제인에게 가톨릭으로 개종하면 살려줄 것을 제안하는 등 끝까지 관용을 베풀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누구보다 독실한 신교도로서 목숨을 보존하고자 자신이 믿는 진리를 내려놓을 수 없던 제인은 메리의 마음을 고마워하면서도 이 제안을 끝내 거절했고 더 이상의 달리 도리가 없어진 메리는 결국 제인의 처형을 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1554년 2월 12일 제인의 처형식 날 마음이 편치 않았던 메리는 제인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으로서 하녀들을 시켜 제인의 임신 여부를 검사하게 했는데 당시 사형수라 할지라도 임신을 한 여인의 경우 무고한 아이를 함께 죽일 수 없다는 이유로 형집행을 연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면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제인은 임신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더 이상 그녀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같은 날 처형당하게 된 남편 길포드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제인을 보고자 했으나 처음부터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이었고 그 역시 결국 자신을 이용하기만 한 더들리가의 한 명으로 생각한 것인지 제인은 그와의 만남을 완곡히 거부했고 직후 길포드가 처형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애정은 남아있던 건지 가엾은 제인은 남편의 이름을 외치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차례가 왔습니다. 눈이 가려진 채로 런던탑의 처형대에 오른 제인은 앞이 안 보이는 만큼 처형대를 찾지 못해 당황했으나 결국 사제의 손을 잡은 채 처형대에 도착했고 처형을 앞두고 두려움을 참지 못했던 남편 길포드와 달리 의연한 태도로 마지막 기도를 마친 뒤 만 16세의 어린 나이로 한 번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꽃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제인의 사망 후 11일 뒤 그녀의 부친 헨리 그레이 역시 반란에 가담한 죄목으로 처형당했으나 모친 프랜시스의 경우 사실 모든 일에 배후에 있던 그녀는 책임을 벗어버린 채 남편은 물론 자신이 희생시킨 딸을 구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남편의 처형으로 재산이 국고에 몰수당하자 빈털터리가 된 채 그들의 사망 후 채 한 달이 안 되어 자신의 시종 아드리안 스토크와 결혼하였는데요. 이후 사촌 메리의 사면으로 왕궁에 출입까지 하게 된 그녀는 새 남편과의 사이에서 새 자녀를 더 낳고 잘 살았으며 제인에 대해서는 평생 일절 입에 올리지 않은 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자신에게는 편안했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제인을 죽인 메리 1세는 왕으로서 5년의 삶을 더 영위한 뒤 사망했고 제인과 더불어 캐서린파의 양육을 받았던 엘리자베스가 메리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1603년까지 무려 45년간 재위했는데요. 이후로도 영국은 5년 재위한 메리 2세, 12년 재위한 앤과 64년 재위한 빅토리아, 그리고 68년째 재위 중인 엘리자베스 2세 등 수많은 여왕들을 맞았으나 에드워드 6세의 뒤를 이어 고작 9일간 재위했던 제인의 경우 단지 9일 여왕이라 부르며 그녀를 영국의 합법적 왕으로 분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며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끝내 스스로 왕이 되지 못하고 아들 헨리 2세를 통해 플랜테제넷 왕조를 열었던 마틸다와 달리 제인의 경우 현재 잘 알려진 메리와 엘리자베스보다도 형식적으로나마 엄연히 절차를 거쳐서 왕위에 오른 최초의 여인이었으니 그녀는 바로 영국 역사에 등장한 최초의 여왕 제인 그레이였습니다. 튜더가의 반개 왕족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뛰어난 외모와 지성을 드러내며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게 했으나 사악하고 탐욕스런 부모의 잘못으로 사랑 없는 강압적인 결혼과 불법적인 왕위 즉위를 거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속에 비참히 처형당한 순교자 여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이야기는 그녀를 죽인 블러디 메리 1세에게로 이어집니다.